옛날 옛적의 중국 땅에 어느 가난한 청년이 임금님 딸인 공주를 좋아했대요. 청년의 착한 마음에 공주도 점점 청년이 좋아졌어요. 임금님은 청년과 공주를 떼어놓으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헛수고였지요. 그의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청년과 딸, 공주와 떼어놓기 위해 죽음의 명령을 내려요. 죽어서 원한을 품고 상사뱀이 된 청년, 그리고 상사뱀에게 몸을 칭칭 휘감긴 공주. 과연 공주는 상사뱀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춘천의 옛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춘천 옛이야기 동화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북랩 출판사의 공주와 상사뱀이었습니다.